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연예인 박유천이 이번엔 불성실한 군복무 근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또 TV조선 취재 결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. 신환순 기자입니다. 박유천 씨는 서울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. 최근 6개월간 근태 현황을 살펴보니 박 씨는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.5일, 병가 13.5일,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낸 건데 사흘 일하고 하루 쉰 꼴입니다. 성폭행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. 당일 근무했다는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은 성폭행으로 보기 힘들지 않겠냐는 말까지 합니다.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, 성폭행은. 왜냐면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.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, 소위 2차 시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박 씨가 당일 사건 이후 비용 지불 없이 떠났다고도 증언합니다. 화장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네, 화장실에서 뭐 놀고 그냥 뭐 나가 갔거나 그냥 네, 나 몰라 하라고 2차를 안 가고 막. 경찰은 해당 여성 종업원을 조사한 뒤 박 씨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신환순입니다.